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되는 신라젠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신라젠 하면은 2016년에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을 했고 한때는 코스닥 시총 2위권까지 올라갔던 정말 대단한 기업인데 네. 뭐 상장 폐지의 기로에 놓였다가 오늘부터 또 거래가 재개가 되거든요. 일단 역사부터 한번 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16년에 이제 상장이 돼서 이제 사실 이제 1세대 바이오테크라고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지금 유일한 당시 유일한 파이프라인이었던 이제 그 팩사베 관련해서 이제 임상 중단 공고를 받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경영진의 이제 횡령과 배임 이런 게 좀 드러나면서 이제 거래가 정지돼서 2년 5개월여 동안 이제 거래가 이제 안 되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되지 않겠냐 좀 이런 분위기가 초반에 좀 있었는데 그런 우려를 다 뒤엎고 위기를 타개하면서 어제 이제 거래소가 이제 상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당장 오늘부터 이제 거래가 다시 재개되는 그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되겠지만 사실 주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어제 또 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개인 주주분들께서 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 하나 아닙니까?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투자자분들의 좀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 신라젠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또 들고 계시는데요. 코스닥 개인 주주 비율이 1등 기업입니다. 신라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흔히 이제 뉴스 보면 17만 소액 주주분들이 이제 한시름 덜었다라고 네. 표현할 정도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16만 5,483명이 지금 이 신라젠의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이 신라젠 발행 주식의 무려 66.1%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돈이 사실 굉장히 뭐 적게는 뭐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정도까지 이렇게 투자가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2년 반 정도 이렇게 소액 주주 돈이 이제 묶여 있는 상태였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상장 폐지시키기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고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은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되면서 이들의 돈이 다시 유동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은 상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주주들이 많이 엮여 있기 때문일까요? 네.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고려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죠, 사실 뭐 이게 그러면은 뭐 주주들이 사실 인질도 아니고요. 사실 그런 게 고려 대상은 아닌데 이 거래소가 이제 신라젠에 요구한 부분이 있었어요. 상장을 유지하려면은 그 이제 연구 개발 분야 임상 책임 임원을 좀 채용을 해라. 그리고 이제 B&R&D 분야 투명 경영 기술위원회 설치를 해라. 왜냐하면 좀 횡령 배임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조직을 좀 선정을 해라. 좀 이런 얘기였고. 또 이제 팩사백 파이프라인 하나밖에 없었다는 게 이제 항상 신라젠의 가장 큰 단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네. 새로운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해서 좀 회사의 영속성을 확보를 해라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했었는데 신라젠이 지난 6개월간 임상 센터, 메디컬 등 관련해서 R&D 인력을 20명 정도 늘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20명밖에 안 되냐라고 하지만 사실 신라젠 입장에서는 사람 뽑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네, 지금 회사가 당장 내일 문을 닫아도 사실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이렇게 R&D 인력 뽑았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굉장히 노력했다. 돈을 많이 줬겠죠, 당연히. 뭐 그런 노력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R&D 부분 CMO 채용을 완료를 했고요. 또 이제 김재경 전 랩지노믹스 창립자를 신임 대표로 앉히면서 이제 경영진도 사실 다 좀 물을 바꾸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이제 파이프라인을 또 도입을 했어요. 그 스위스 제약 기업의 이제 바실리아로부터 이제 항암제 후보물질 BAL0891을 이제 도입을 해서 지금 사실 뭐 팩사백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중단 공고를 받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회생 가능성이 사실 높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 이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거래소가 요구했던 것들을 뭐 충실히 이행했다. 좀 이렇게 좀 판단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구색은 맞췄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들고요. 사실 바이오주 특히나 신라젠과 같은 기업들을 이야기할 때는 저희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죠?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도 피해를 보기도 했고 또 이해하기 워낙 어려운 쪽이잖아요. 바이오 쪽이 네. 그렇다면 일단 뭐 주가 부분부터 짚고 갈 텐데 현재 뭐 주가에 대한 전망이나 뭐 네. 주가 관련된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사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신라젠이 지금 종가가 12,100원인데 네. 이게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 팩사백이 임상 3상, 임상 3상에 대한 가치가 있기 썼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신라젠 그 시총이 1조, 2조, 3조로 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 팩사백에 대한 가치가 지금 사실 무형자산으로 평가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극단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상 3상에서 이미 지금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죠. 물론 다시 이거를 보고 신라젠 쪽에서 다시 이거 어떻게 잘 해가지고 다시 회생시켜 보겠다라는 뭐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임상 3상에 대한 가치가 없어졌는데도 계속 1조 2천억 원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있냐 이런 부분들에 따르면은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좀 내려가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뭐 비상장 바이오 시장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뭐 상장한 그런 바이오 테크 들 보면은 파이프라인 되게 여러 개가 있고 임상 단계 뭐 일상 물론이고 뭐 이상 파이프라인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의 시총이 뭐 본다고 하면은 5천억 원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뭐 3천억 원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최근에 매크로 환경 뭐 고금리에 따른 이런 그 성장주가 꺾이는 그런 매크로 환경이 이 신라젠 주가에는 2년 5개월 동안 그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거래가 재개되면 이게 한꺼번에 반영이 되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서 오늘 아무래도 좀 테마성 이슈로 움직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투심에 따라서 이게 또 올라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어제도 보면은 이 신라젠 거래 재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신라젠 최대 주주인 M2N의 주가가 10%나 오르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럼 이거는 사실 정말 뭐 테마 정말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또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긴 있는데 사실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개인 투자자들이 발행 주식의 66%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네. 이 개인 투자자들이 뭐 오늘 장 열렸을 때 이거를 계속 보유하냐 네. 던지냐에 따라서 정말 이 신라젠의 주가의 향방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미 많이 사실 떨어졌어요. 사실 뭐 팩사백 임상 3상 중단 공고를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서 대부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 구간에 지금 접어들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손실을 아침에 열리자마자 손실을 그냥 확정을 하고 털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볼 것인지는 정말 이게 대응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섣불리 이게 신라젠 오를 겁니다. 내릴 겁니다라고 전망하기는 너무 어렵고 여기서 손실을 여기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볼 것인지 정말 개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가의 기준은 12,100원인 거죠, 그렇다면? 네, 근데 12,100원이 이제 종가인데 네.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2년 5개월 동안 이제 거래가 정지돼 있었기 때문에 네. 시초가를 다시 산정합니다. 그래서 8시 30분부터 들어온 호가에 따라서 이제 그 낮게는 0.5배, 이게 6천 원 정도부터 해서 네. 크게는 2배, 2만 4천 원 정도까지 해서 이 안에서 호가를 받아서 다시 시초가를 결정하는데 아마 그때 또 분위기가 좀 결정이 되면서 예. 근데 굉장히 지금 굉장히 거래량은 엄청 폭증할 것 같아요.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이 그죠, 많을 것 같은데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사실 신라젠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종목, 특히 바이오테크 쪽에서는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업계 분들도 어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신라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왜 신라젠 갖고 계시나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도 이제 나중에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면 어떻게 주가가 튈지 좀 힌트를 얻어보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앞서서 이제 거래가 재개된 종목들이 있는데 앞서 뭐 물론 그게 다 무조건 신라젠에 적용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다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도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새로 진입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 또 신라젠 토론방을 보니까는 네. 이 종목은 세력도 무서워할 거다.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꼭 기자의 이제 말씀 이광수 기자의 네. 말을 꼭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신라젠도 있는데 코오롱 티슈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코오롱 티슈젠 주주분들도 이제 신라젠이 이제 거래가 재개되면서 좀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그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코오롱 티슈젠 같은 경우는 3년 넘게 거래가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주주분들은 그냥 아, 없는 돈으로 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2019년 5월부터 이제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서면서 거래가 멈춘 상태고 이게 그 티슈진
신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 임보사의 주성분이 그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그 국내에선 사실 판매가 됐던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이제 주식 거래가 멈춘 상태인데요. 이후 이제 거래소에서는 이제 기시미 시장위를 통해서 이제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상폐 의결을 내린 상태고 이제 당연히 신라 그 코오롱 티슈진 쪽에서 이의 제기를 통해서 1년 정도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상황이었고요. 올해 2월에 사실 결정이 날 상황이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25일 이번 달 25일에 이제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상황인데 신라젠의 사례를 보면은 이 티슈진도 사실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제 주주분들이나 업체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주주분들이나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6만 명이나 지금 코오롱 티슈진을 지금 들고 있어요. 사실 당시에 생각해 보면은 그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바이오테크들에 대해서 의문감이 많이 있는데 코오롱 티슈진은 사실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국내에서 약이 판매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 이건 정말 실체가 있는 바이오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기관들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죠. 사실 뭐 이게 세포가 이제 바꿔졌다 이런 거는 사실 아무리 밖에 스터디를 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코오롱 티슈진도 사실 뭐 투자금도 많이 받고 코오롱 그룹 차원에서도 돈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경영 안전화, 좀 경영 안정화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준 만큼 좀 거래가 재개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상장 폐지 요건이 일단 여러 가지 좀 나오곤 있지만은 이번 신라젠 이슈로 인해서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신라젠 물론 투자자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네. 전반적으로 바이오 시장 안에서는 이 상장 폐지 요건과 관련해서는 조금 길게 보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안 좋은 쪽으로 더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신라젠은 상폐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그죠. 시장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신라젠 주주분들 뭐 17만 주주분들은 당연히 이번 결정으로 이 손실을 좀 줄일 수 있게 된 건 사실인데 네. 사실 뭐 신라젠이 굉장히 큰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슈가 된 거지 알게 모르게 상장 폐지되거나 이런 기업들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뭐 활동을 뭐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데 항상 뭐 기사나 아니면은 뭐 대외적으로 이렇게 IR 등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중에 뭐 12BW 발행을 해서 뭐 이렇게 그냥 경영진들만 이렇게 억대 연봉을 받는 그런 기업도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죠. 결국에 갑자기 하락하고 갑자기 상장 폐지되던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최근에 그 배우 박민영 씨 그 친언니가 사외이사로 있었던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만 해도 여기도 보면 만년 적자 기업이에요. 만년 적자 기업인데 이 경영진 플러스 해서 사외이사, 사내이사 다 억대 연봉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 보면은 지금 뉴스 나오자마자 엄청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죠. 이런 기업들은 사실 다 제각제각 다 퇴출을 돼야지 사실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좀 양산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그 신라젠 같은 경우 신라젠을 살려주면 또 다른 기업들도 다 기준을 똑같이 한다고 하면은 그죠. 이거 언제까지 다 이렇게 살려줘야 되냐 이런 얘기가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다면은 일단 사실 바이오 기업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적자가 나오는 게 네. 아까 전처럼 신라젠처럼 파이프라인은 딱 하나고 네. 거기서 삼성에서 실패를 해버리면 사실 뭐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인데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고 뭐 대표적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을 수도 있겠고 좀 다른 네. 측면이긴 합니다만은 뭐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은 사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바이오 안 쪽에서는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 심리가 그쪽으로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그 워낙 이제 사실 이제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을 단기간에 많이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삼성바이오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대형주다 보니까 그렇게 한 방이 없다. 약간 화끈함이 없다. 좀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 보셔서 네. 이런 바이오 신약 개발 테크 쪽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삼바나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이미 팔리는 약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하방이 막혀 있고 그죠. 워낙 이제 확실한 기업이잖아요. 이게 갑자기 뭐 예, 무슨 일이 일어날 기업이 아니긴 한데 이런 신약 바이오 테크 접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약간 높은 변동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런 부분들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을 이제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최근에는 또 그런 기업 없어요. 신라젠 사태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 하나만 있는 기업은 사실 상장도 못해요, 지금은. 이제 근데 이제 파이프라인 여러 개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이제 있는데도 뭐 파이프라인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실제로 뭐 그러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난다 이러면 정말 베스트인데 그런 기업은 사실 거의 바이오테크 중에 잘 없고 예,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 갖고 있고 임상이 잘 되고 있고 사실 경영진의 면면 그런 경영진이 정말 뭐 도덕성까지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너무 이제 장밋빛 미래를 얘기한다고 하면 사실 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언론에 나온 인터뷰 같은 걸 좀 보시고 아, 이 경영진의 얘기가 정말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도 이런 것도 나름대로 좀 판단해 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이 꽤 많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고자 한다면은 그 기업의 경영진들이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기업에 임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